어디까지 했는고 그거 지식의 대질경과 유부며 경과 본에 통하고 유부라는 것은 무기의 이름이요. 무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부무기가 있고 덮을붙자요. 덮을붙인데 복개천 그 내나 그자요. 그자지만은 발음이 유부고 무부고 유부무기는 안 좋은 거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 아닌 거죠. 선성, 악성, 비선, 비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비선, 비악이 바로 무기라. 선도 아니고 선성, 악성 두 가지가 아니고 무기. 그러나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은 혼침 무기도 있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깊은 참에 빠지든지 하면은 그건 혼침 무기, 보통 혼침 무기를 말한 건데 기란 말은 특기할 게 없단 말. 구리멍덩 하면은 특기할 만한 게 못 되죠. 사람이 똑소리가 나고 똑똑해야 하거든. 똑순이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멍멍하니 그런 것이 이제 특기할 만한 이 귀자 또는 기록을 하면은 요 기록이니 기억이니 이런 말 쓰지요. 귀자를 기억력 기나 또는 그냥 놓아두면 잊어버리니까 어떤 그 말이나 글을 기록하지 않아요? 녹음하듯이 그런 게 없으면 기억이 안 되고 흐리멍덩해서 흐린 거죠. 또록또록하니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을 특기함이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무기라고 해요. 즉 말하면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생각하고 분명히 느끼고 감각 같은 게 뚜렷뚜렷한 것은 또록또록한 것은 무기가 아니고 흠이에서 흠이에서 영 아무것도 그런 능력 발휘를 못하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고 기억함도 없고 기록한 것도 아닌 그것을 전부 다 무기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에는 선성도 있고 악성도 있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선성이고 나쁜 생각하면은 악성이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머리가 흐리멍덩 멍하니 멍청하게 있으면은 그걸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기에도 유부무기가 있고 무부무기가 있어요. 본래 진여 본성 마음자리는 비고 밝은 건데 비고 밝은 순수한 진여에 정말하면 부패가 있다만 그걸 덮어서 음부한다만 가리울 은폐하는 것 음부하는 그런 게 무기라도 정말로 본래 순수한 청정 진여에 해가 되는 피해를 주는 그런 무기도 있고 그런 것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무기가 있는데 그걸 무부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도 유부무기는 번외의 성질을 조금만 일으킨다만 이건 안 좋은 거고
무궁무진한 그래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순수한 진여를 은폐하지 않는 진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무기는 무궁무기라 해요. 그런 것은 이제 성유식론에 자세히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허물을 발생시킬 수 있죠. 가다가 그냥 의식적으로 분별 같은 거 벌레를 밟아서 죽였다면 내가 죽이려고 한 마음은 없었지만은 내 모르는 사이에 발에 밟혀서 죽었다만 그러면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무기다 그 말이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냈으면 무기가 아니고 악성이지 선성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없이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밟혀 죽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무기다 말이야.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궁무기다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것을 죽이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밟아가지고 죽였으면 그건 조금이라도 저쪽에 그 죄를 일으키는 죄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는 무궁무기라.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성유식론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칠식은 대질경에도 해당이 되고 유분무기에도 해당이 되고 통정본이라 정과 본에 통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요. 육식은 주로 감정을 많이 유발해서 칠정 오욕 같은 걸 많이 내니까 이걸 이제 제육식은 정이라 하고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이건 제8식을 가르친 거예요. 제8식. 그래서 아까 적어놨었잖아요. 7식은 중간에 있어서 8식에도 통하고 또는 6식에도 통하고 중간성을 가진 중간에 위치한 식이 제7식 아니요. 그래서 정과 정은 육식이라고 육자를 써놓고 본은 팔자를 써놓죠. 팔식이 본이라 본질 거기에 통하고 수련지바 양일비라 인연 따라 나를 고집해.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견문각지 시청각을 통해서 인연 따라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인연을 따라서 언제든지 아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비량이 된단 말이에요. 혈량이나 무슨 그 저우에서 말한 삼량이 있었죠. 아니 비짝 비량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던 거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알을 집해서 비량이다. 그래서 번역에는 비량이라고 이 양자까지 딱 붙였어. 그러면 알기가 쉽죠. 혈량도 또 견줄빛자 비량도 아닌 비량이다 말이야. 팔대와 변행과 별경의 해와 팔대수 번외 가운데 대수번외가 여덟 개라고 전번에 어제 말했죠. 변행은 다섯 가지 두루 행하는 초 자기 수상사 그거 두루 행하는 변행은 여러 곳에 두루두루 다 통하는 사통팔달 그러한 심소라 그래서 변행이라고 하고 별경이란 것도 심소 중에 특별한 경우 가령 사유하거나 믿거나 뭐
그런 것이 별경이 어제 도표에 나오죠. 우리 백법에 그 별경 중에도 해, 여기서 해라는 것은 좋은 해가 아니요, 지혜라는 해가 아니라 해수분대를 가리킨 거예요. 글자는 같아도 지혜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원효대사 기신론 해동소에 해수분별이라고 말했죠. 요 지상 설명할 때 원효대사 지상은 기신론 육축의 제일 첫말이 아니오? 네. 업상 경상 현상은 상세고 지상 상속 지치 별명 조업 소고 원효스님께서 지상을 설명할 때 지상은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해수분별 요 해수라는 것은 침소 중에 그 아까 말하는 별경해라고 하는 거기에 분별식을 분별식이 지상이다. 그러니까 기신론 육추의 제일 첫머리 지상은 반야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분별이요. 분별지요. 분별지 때문에 안 좋아요. 이게 바로 칠식이라고 원효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죠. 칠식. 원효 씨는 비판한 게 맞아요. 어? 여기도 그렇게 칠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칠식을 설명할 때 해수가 나오죠. 대칠식이 바로 지상이고. 그러면 업상, 전상, 현상, 산세남, 팔식이고 지상은 칠식이고 상속, 지치, 별명 그것대로 이제 육식, 전호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유식론에서는 전육식이라고 이렇게 합해서 말해요. 합해가 아니고 무엇을 전육식? 제육의식하고 전호식까지 합쳐서 앞에 육식이라고. 선유식론에 그렇게 나오는 게 육조선, 뭐죠? 원효선님이 기신론의 해동소에 육축을 설명할 때 상속부터서 상속지치, 제명, 지상 상속 지치 괴명 조업 수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육식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칠식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말이요. 그리고 탐진치에다가 악연 암안까지 그것이 이제 큰 아주 번외죠. 근본 번외. 탐진, 탐, 치, 알견 또는 암안 그것과 서로 따른단 말이에요. 제칠식이 못된 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칠식이 또 열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항신 사량 항 아까 항은 항구적으로 항상 변함없이 언제 어느 때나 항상은 지속성을 가리킨 거죠. 항상 또는 잘 세심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강하죠. 제륙식 다음으로 제칠식이 또 강해요. 그래서 사량을 해. 늘 사량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좀 놓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놈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중생 번뇌가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량을 떠나야 돼. 불교는 불가사, 불가량, 불가사의 신비한 경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화엄경에서
불가사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세 개가 생기는 것도 불가사의, 세 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불가사의, 중생이 생기는 것도 불가사의, 중생이 생겼다가 또 발심해서 수행한 것도 성불하는 것도 불가사의, 생사윤회하는 것도 불가사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도 불가사의다. 하엄경에는 불가사의라는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사량을 다 사량할 수가 없는, 사량을 초월한 경지가 다 불가사의라. 아를 따르기 때문에 아와 항상 서로 따르고 있다만 아직보내를 제칠식이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항신사량 네 글자가 제칠식한테 해당돼요. 아까 적었었죠. 제8식은 항이고 또 제6식은 심이고 유정이, 유정은 중생들이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진혼미라, 진이라는 것은 거기에 눌려서 제7식에 눌려서 혼미하고 있어.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아집번호를 일으키고 뚱딴지 같은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 자아내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거든. 어리석고 어둡고 어리석은 것을 혼미하다고 해요. 그런데 번역하려니까 번역이 진짜 번역하면 말이 너무 길어서 빼버렸죠. 빼버려도 말은 통하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해하는 그 진압한다는 진짜죠. 눌러서 눌려서 정말 제7식에 눌려서 중생들이 늘 혼미한 우매한 중생이 중생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사옥과 사옥이 아까 아만 아예 아치 아견 그거 네 가지 법주에 다 나오잖아요. 네 가지 그 번뇌를 사옥이라고 팔대수 대수번뇌 그와 같이 상응하여 일어나고 어울려서 어울리는 것을 상응이라고 그래. 근왕과 같이 짝짝꿍 서로가 합해서 뜻이 통한가 말이죠. 상응해서 자꾸 사옥팔대하고 제칠식하고 서로 어울려서 일어나고 만약에 아라한 도를 닦아가지고 육식이 전환되면 육식의 번뇌를 차단해가서 정말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라한부터가 제대로 성인이요. 성문, 연가 또는 보살, 부처. 그래서 사성으로 보죠. 십법계에서 육도중생은 여섯 가지 범부라고 보고 육도중생, 육범, 사성. 사성은 이제 성문, 연가, 보살, 부처. 그래서 육식 여섯이란 말은 육식을 가리킨 거죠. 육식을 여섯을 전역함에 전환해서 바꿀 역자로 봅니다. 바꾸어서 염을 정으로 만들죠. 오염된 것을 순수한 깨끗한 청정으로 만들 때가 그때가 전역이요. 전역함에 염과 정의 의지가 된다라고. 그래서 구연생식에 염정이가 나왔었죠. 아홉 가지 인연 그 전에 어젯밤에 구연생식 설명할 때 염정이가 내나 제7식이요. 근본이는 제8식이고 염정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칭을 염정이라고도 한다. 제7식을. 그까지는 제7식의 두 개송은 유루장이고 그 다음에 극히 초심 거부터는 무루장 수행을 해서 무루의 지혜를 개발할 때가 이제 그때부터 무루라고 이제 말하죠. 극히 초심에 극히란 말은 환희지를 초집보살을 극히라고 해요. 초집보살이 되면은 법이 선열이 넘쳐서
아주 좋아하는 거요. 정말은 모르다가 알면은 좋죠. 또 내가 갖지 못하다가 좋은 보물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희열과 같은 그 초심에서 평등성지, 그러니까 제70급 번뇌를 차단해서 순수한 그 성인의 도를 닦아서 체득하게 되면은 그때가 사지보리 중에 평등성지라고 전반에 나왔었죠, 도표에. 평등성지가 나타나고 무공용 행에, 무공용 행은 제8지를 가리킵니다. 제8지가 되어야 무심으로, 무념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8지. 제8지는 도를 닦아도 도 닦는 것이 없이 무공용이라, 무공용 행이라, 공용 없이 수행을 해요. 공력이라서 공용이라서 공력을 들여서 마음 생각을 굳게 먹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공용인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상 없는 금강성의 무주상이 되는 거죠. 도시도 무주상으로 하고, 또 착한 도를 닦는데도 무주상으로 닦고, 제8지만. 제8지만 되어도 꿈과 생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제8지는 성철스님이 늘 주장하는 숙면 믿어도 되고, 원의 인자가 되어요. 자나 깨나 또 같은 그 마음 자세가 되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몽상이 다 소멸돼요. 꿈과 생각. 우리는 몽상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어린애들 꿈나무라고 해서, 어린애들은 그런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꿈이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불교에서 수행을 하려면은 몽상을 다 떠나야 돼.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멀리 전도 몽상이라고, 전도를 지금 생략했죠. 뒤바뀐 잘못된 전도 몽상을, 몽상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전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몽상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전도 두 글자를 놓은 거예요. 몽과 상. 그러니까 눈 뜨고 평상시에 그 생각하는 것은 상이고, 눈 감고 자면서 생각하는 것은 몽이라.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전도 몽상을 떠나야 하거든. 전도 필요 없고 그냥 몽상을 멀리 떠나야 제대로 성자가 되는데, 제7지에서부터 제8지는 완전히 떠나고, 비교적 더 많이 떠나고, 제7지도 어느 정도 떠나요. 화엄경이나 영엄경이나 영락경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성을 향해 의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삼량 중에 또 성월량도 나오죠. 불월량,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 무공영 행은 제8지라고 가로를 넣은 거요. 알기 쉽게 아집이 늘 꺾인다. 아집이, 아집성 그 제7식에 항상 아집성 번뇌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꺾이고 꺾이고 여러 번 꺾이면은 뭐 이제 아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아집은 꺾일수록 좋아요.
무화가 되면 진짜 되는 거죠. 그런데 무법이란 말은 안 쓰죠. 어? 무법천지는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법이란 말은 안 쓰고 그냥 법공이라고 이렇게 하죠. 법이 공한 거. 예? 부처님 법도 필요 없다라고 그런 나쁜 사견을 내기도 쉽고 무법이라고 하면 또 법도 모르고 맥도 모르고 마구 설치는 그 나쁜 원흉같이 그래서 무법이란 말은 안 쓰고 무화란 말은 쓰죠. 그래서 법공, 법이 공했다라고 법공지냐 그렇게 말하죠. 아가 항상 꺾임이라 열애께서 타수용 보신 나타나시니 제 70만 꺾어버려도 번뇌를 차단해버려도 열애의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니까 열애께서 타수용 보신 보신도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중에 보신은 과보 수행의 공덕 과보로 생긴 몸이라고 해서 보신이요. 그것도 타수용 보신이 있고 자수용 보신이 있어. 노사나 부처님이 자기가 항상 그 공덕을 수행해서 공덕을 얻으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소용하는 그 몸은 자수용 보신이라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 법의 이익 여러 가지 혜택 법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때는 타수용 보신이라 그래요. 타에게 수용하는 수용시키는 타수용 보신을 나타내시니 십지보살이 소피 기로다. 십지보살이 그 타수용 보신 칠식의 번뇌를 완전히 차단한 부처님의 덕을 입게 된다면 가피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타수용 보신이라고 해서 주나개나 아무개나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십지보살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법력,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된다 말이야. 십지보살이면 대단한 거죠. 어? 법은지. 법은지 보살이 되면은 그 초지에서 십지까지인데 십지보살이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암경에서는 십지품에도 십지보살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일을 다 끝내는 것은 아니다. 수행이 남아있단 말.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단 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타수용 보신의 그 가피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느냐. 십지보살도 수행을 해요. 성불을 목적으로 해서 성불을 하려니까 염불해야 해요. 염불 삼배를 닦는다 했어요. 어? 십지보살도. 염불 삼매를 닦음. 그래서 명망경에 억불이 나오죠. 부처님을 늘 기억하는 거. 억불. 억불이 더 짙어지면 염불이고. 응? 기억력자요. 억불. 염불. 염불에서 더 공부가 깊어지고 더 좋아지면 견불이에요. 견불 다음에는 또 뭐가 되느냐? 부처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정작 할 게 있어. 성불해야 돼요. 억불 벗어서 시작해서 4단계. 초단계는 억불. 그 다음에 2단계가 염불, 또 3단계는 염불을 하다 보면 부처님 불신을 도와요. 견구, 어?
견성황불하듯이 견성황불처럼 견불성불을 해요. 연불 중에서는 연불, 견불, 성불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집집보살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느냐. 부처되기 위해서 연불 그 삼매를 닦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팔식송입니다. 팔식송은 이제 성유 부부며 오 변행이요. 그러니까 성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개송에서 말씀하신 것 좀 다르죠. 아까 제7식도 무기가 있지만은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 무분무기 인 것처럼 제8식도 그 8식의 성은 무분무기에 해당돼요. 분별이 많이 잠자고 분별이 식어지고 분별이 쉬어지면 무기 쪽으로 많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참선해가지고 잘못하면 무기를 가지고 무념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견성성불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보조국사 그 수심결 같은 데나 또 보조 스님은 그 15가지 그 마음에 대한 것 나오죠. 보조 어록에 원돈 성불론 말고 그 저 보조국사가 무슨 수행 단계에서 처음에 각찰 공부로 붙어서 무심까지 쭉 나가는 게 15가지 나오죠. 그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어떤 교수들은 보조국사 작품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 그 쓸데없는 방발들을 하기 일삼.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다 생각을 두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 괜히 쓸데없이 긁어서 부실험 내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보조국사 어록 가운데 그게 15가지 수행 과정 그게 있으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지. 보조가 아니면 어떻고 키면 어떻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 에? 내가 생각하는 건 말은 그래. 보조국사 그런 정도까지 몰랐다면 보조답지 못하지. 내가 생각하기는 보조 스님이 15가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한 것은 여러 경론에 있는 말을 종합해서 굉장히 아주 명철하게 잘하신 법문이다. 말. 보조가 뭐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거든. 진심직설. 진심직설 옳지. 나는 이제 그전하고 달라서 이름에 막혀버려. 늙은 노세한 컴퓨터가 녹슬었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이름에 예? 예.